요즘 대세 공무원이죠. 유튜브 채널에서 충주시 홍보로 유명해진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유명세 때문일까요? 곤혹을 겪고 있는데요. 충주맨의 활동을 듣고 누리꾼 사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충주맨 퇴사 후 유튜버 활동은 법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글쓴이는 세금으로 띄운 인지도로 유튜버를 한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수익 제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.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. 무슨 세금? 충주맨이 충주시 홍보로 벌어들인 세수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. 충주맨 덕에 충주가 떴다고 했고요. 퇴사하고 유튜버를 하든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일이냐며 비난했는데요. 한편 충주맨은 영상 기획부터 촬영, 편집 등을 직접 하며 촬영 장비는 휴대전화 한 대라고 밝혔고요. 유튜브 운영 예산은 연간 62만 원으로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로 전부 이용하고 유튜브 수익 신청 또한 하지 않아 수익이 0원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.